어머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감히 내쫓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젯밤 관례에서 소란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 보입니까? 예. 회임을 하셨으니 옥체를 보증하십시오. 너무 진노하시거나 격한 마음을 가지시면 아이한테 좋지 않다 들었습니다. 고맙군요. 그래도 강장군만은 내가 회임한 것을 축하해 주는구려. 죄송합니다. 대우마마. 저도 이 상황이 싫습니다. 다른 재신들 누구보다도 싫습니다. 정말 저 아이만은 생기지 말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대우마마께서 그토록 아끼신 고려를 위해서도 일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좋은 일도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무거운 돌 하나, 감히 말할 수도 없었던 무거운 그 마음을 이젠 편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예. 이제 다시는 태우마마를 예전처럼 대하지는 못할 듯 합니다. 오랜 세월 많이 고통스러웠지요. 하나 이제 앞으로 제 갈 길을 저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잘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지요. 진작에 그랬어야지요. 향비와 혼인을 하세요, 강장군.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사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전 결코 그 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뒷소리에 개념치 마시고 부디 옥체를 보증하십시오. 마음을 다치시면 몸까지 상하십니다. 고맙소. 고맙구려, 강장군. 폐하, 이제 괜찮으시옵니까? 그 아이는 어찌 되었소? 유행간이라는 사람 말입니까? 태우마마의 지시로 궁 밖으로 내보내졌다 합니다. 그랬구려. 배아, 왜 그리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옵니까? 그냥 변해서 그러오. 그와 있으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소. 배아, 태우마마의 회임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을 아옵니다.
차라리 대우마마께 버려져 이 궁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폐하의 마음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저도 생각해 주십시오. 왕후. 폐하께서 스스로를 망가뜨리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그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제 마음을 조금만 너무 힘이 듭니다, 배아. 미안하고 왕후. 왕후. 예, 배아. 왕후는 이 자리가 좋소. 아닙니다, 폐하. 저도 이 자리와 궁궐이 너무 버겁습니다. 저는 예전 명복궁에서 살던 그 시절이 아니, 폐하 숭덕궁에서 살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나도 그렇소, 왕후. 황제의 자리가 내 숨통을 조여오고 있어요. 폐하. 나는 황제니 황후니 하는 자리 다 버리고 조야에 묻혀 황후와 나 단 둘이서만 자유로이 살아갔으면 좋겠소. 예, 폐하. 저도 그리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럽시다. 고뇌관! 고뇌관 있느냐? 찾아 계시옵니까, 폐하? 대량원군을 지임에게 데려오라. 그리고 중천사에게 일러 모든 재신들을 편전에 들게 하라. 아니다. 어머님과 김치양, 강조, 강감찬을 제외한 재신들을 편전에 들게 하라. 어머님께는 알릴 필요가 없단 말이다. 알겠느냐? 예, 폐하. 폐하, 어쩌시려고요? 무슨 일로 저까지 편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가보면 안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예, 폐하. 여기에 있는 대량 원군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경들도 알다시피 짐은 어려서부터 몹쓸 병을 앓고 있어이다. 헌데 근자에 들어 이 지병이 심화되어 날로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어. 하여 고려의 앞날을 위해 대량원군에게 선의를 하기로 결심하였소.